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런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교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학생들 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. 새 학기 첫날의 모습은 어땠는지 안채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. 새 학기 첫날 친구들과 손잡고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. 아이들에겐 설레는 시작일 수 있지만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가 확산하며 학부모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지만 더운 날씨 탓에 적응이 쉽진 않습니다. 걱정되는 마음에 가방에 마스크를 여러 장 챙겨보낸 학부모들도 있습니다. 마스크를 항상 두세 개씩 몇 분을 많이 넣어준 상태고 기침이나 좀 더 안 좋다 하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해놨고 만일 아이가 확진돼 학교에 못 가게 될 경우 급히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아무래도 뭐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누군가를 섣불리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. 교육당국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예산을 급히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감염병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다 보니 격리나 등교 중지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. 현재로선 증상이 심하면 쉬는 것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. 새학기 집단 생활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